볼까요? 오랜만에 촬영이지. 그리고 이걸 켜면 우리 윤서 말이 없어져. 가는 덩달아 말이 없어지는 건가? 생각해야 되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3학년 거 할 거예요. 자, 3학년에 총 8단원, 1학 2학년에 7단원이 있었는데, 3학년은 마지막에 과학과 인류문명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총 8단원 돼 있고,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 1단원 제목이 뭐예요? 전기와 자기라는 제목이에요. 전기와 자기라는 제목인데, 그 첫 번째 정전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 학년에 배웠던 걸 잠시 떠올려보면, 전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것도 뭐야?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배웠잖아. 기가 나? 그랬죠? 또 말이 사라졌네요. 이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과 연관적으로 생각을 해야겠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정전기. 정전기. 그러면 우리가 이 정전기라는 걸 알기 전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 그 힘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정전기라고 하는 건 물질 사이의 마찰에서 생성되는 전기이기 때문에 먼저 물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물질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 구성하는 단위가 뭐예요? 물질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 자죠. 입자니까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치? 왜냐면 물질은 원자니까. 원자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쵸. 중심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심부에는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더라. 그래서 이 원자핵과 전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진 고유한 값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죠. 근데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원자도 뭘 가지겠어? 질량을 가지겠죠. 근데 원자에서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예요?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커져가. 질량이 매우 크죠. 거기에 반해 전자는 질량이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무거우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이런 관계라고 보면 돼요. 이 건물이 있잖아. 건물을 옮겨줄 수 있나요? 건물 옮기기는 쉬워요. 어렵죠.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쉽게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쉽게 움직일 수 있죠. 왜? 가벼우니까. 그래서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자체는 뭘 못하느냐? 이동을 못해요.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여기 2학년 때, 물론 지금도 2학년입니다만, 뭘 배웠냐면, 우리가 중성원자는 전하를 띈다, 띄지 않는다. 중성원자는 전하를 띈다, 띄지 않는다. 띄지 않는다. 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뭐가 이동을 함으로써 뭘 얻거나 잃게 되면서 전하를 띄게 돼요? 전자를 얻거나 이러면서 전하를 띄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이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온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누가 이동을 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전하를 띄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전자의 이동을 전자의 이동 뭐가 필요해요? 전자 이동을 하려면
내가 물건 옮겨야 돼.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있어야 물건 옮길 수 있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전자를 이동시킬 만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즉, 전자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전자 이동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그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알겠어요? 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전기, 정전기라는 거에 대해, 정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모든 물체는 전류가 흐르나요? 흐르지 않나요? 모든 물체는 전류가 흘러요? 흐르지 않나요? 물질마다 전류가 흐르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흐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에다가 전류가 흐려줘. 고무는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냐 흐르지 않냐에 따라서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범위 따지면 세 개이지만 전류가 통하는 물질은 우리가 도체라고 해요. 도체. 여기는 부도체라고. 도체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릅니다. 부도체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도체의 예는 어떤 게 있어? 우리는 금속들이잖아. 여러 금속들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죠. 특히 어떤 금속? 철이라던가 구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흐르게 되죠. 거기에 반해 부도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 종이라던가 나무라던가 고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전류를 끊어. 절연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전기장갑 만들 때는 뭐 껴요?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만들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전류가 흐르면 사람이 위험하니까, 사람 몸에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 부도체 같은 경우도 전류를 통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단순. 근데 이러한 부도체도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가 옮겨지면? 전자를 옮겨주면 전하를 나타내겠죠.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전하를 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여기다가 뭘 부여하면 되겠어요? 이 부도체에 뭘 부여하면? 에너지를 부여해주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여해주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겠어? 흐르지 않겠어? 에너지를 부여해주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그럼 어떤 에너지를 부여해주느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을 거야. 풍선을 옷에만 문질러요. 그래서 머리에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풍선이 막 달라붙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뭐 끈적이라도 붙여놨어요. 옷에 끈적이가 묻어있었는데 이걸 풍선에다가 옮겨가서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뭐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래? 정전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자유전자기관 동전기예요. 동전기. 정전기의 반대편에 있는 동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콘센트에 뽑아서 흐르는 전류 있죠. 그게 건전지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전하의 움직임을 만드는 전류의 흐름이죠. 근데 정전기는 뭐야? 정지에 있다라는 거지.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그럼 이 머물러 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줘야 돼? 에너지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전류를, 전하를 뜰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마찰의 흥행이기 때문에 마찰 전기라고. 마찰 전기. 알겠나요? 그건 이제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마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걸 볼 텐데 두 가지 물질을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물질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탈가주야, 탈가주. 탈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뭘 놔둘 거냐? 자, 이건 유리막대예요. 털가죽과 유리막대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전화를 띄고 있을까 띄지 않고 있을까? 아직은 띄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얘네 둘을 뭘 시킬 거냐? 부비부비를 시킬 거야. 유리막대에다 철가죽을 막 문질러요. 문지릅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 마찰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열이 발생을 하면 에너지가 부여가 되는데 요거를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털가죽에는 원자 핵도 있고 이 털가죽에 원자 핵도 있고 뭐도 있겠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도 있을 거야. 근데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에게서 똑같기 때문에 전사를 나타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리막대에도 뭐가 있어? 이렇게 전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뒀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부비부비시키는 순간, 문지르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 에너지가 부여가 되니까 누가 움직여 가겠어요? 전자가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럼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자, 문지르게 되면 뭐가 이동을 해?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라는 거지. 털가죽에서 유리로 갈까? 유리에서 털가죽으로 갈까? 아니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가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털가죽에서 유리막대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2번. 유리막대에서 털가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3번. 털가죽과 유리막대에서 서로 전자가 교차로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될까요? 1번. 털가죽에서 유리막대로 전자가 이동을 할까요?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맞아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털가죽에서 유리막대로 뭐가 이동을 해?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전자 사라지고, 여기 있는 전자 사라지고, 여기 있는 전자가 사라져. 거기만은 이쪽으로 전자 하나, 둘, 세 개가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전하를 띄겠어요? 그렇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상태, 원래는 중성이었던 전하를 띄지 않던 이 물질이 뭐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되더라? 물체가 전하를 띄게 되더라.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이라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대전 말고 전도체로 옮겨졌다라는 거지. 옮겨졌다. 물체가 전하를 띠더라. 그리고 이러한 물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 대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도체였던 전류 흐르지 않던 물질이 뭐가 된 거야? 대전체가 된 거죠. 그럼 왜 털가죽에서 유리막대로 전자가 이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왜? 털가죽과 유리막대 중에서 누가 더 전자를 좋아하니까? 유리막대가 전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전자가 다 이동을 했나요? 혹은 원자 핵이 이동을 했나요? 전자의 일부가 이동을 했잖아요. 이거 가만히 두면 이제 어떻게 될까? 가만히 두면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풍선에다 말을 붙여놓으면 이게 계속 붙어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정전기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대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지속 시간이 짧죠. 알겠어요? 지속 시간이 짧은데 어쨌든 두 물체, 서로 다른 물체를 발전시키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되고 플러스 전하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더라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지금 마찰시켜서 전하를 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뭘 가지고 해볼 거냐? 자, 이번에 이건 뭐예요?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뭘 줄 거냐? 이거는 뭐냐면 고무판입니다. 고무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뭘 했어? 자, 얘도 문질렀어요. 뭘 했냐? 이제 마찰을 시킨 거야. 그럴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나무와 고무판을 마찰시키게 되면, 나무와 고무판을 마찰시키면, 이번에는 뭐,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을 할 거냐라는 거지.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어디서 갈 것 같아? 나무에서 고무판, 고무에서 나무판, 혹은 왔다 갔다. 둘 중에 하나겠지. 나무 고무판을 가든지, 고무판에서 나무 가든지 하겠죠. 어디로 갈까요? 윤선은 어디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무에서 고무로, 이유는 찍어서. 가은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무에서 고무. 아까 보니까 털가죽이 넓은 거였고 유리막대기 얇은 거였죠. 이렇게 갔잖아. 이번에도 넓은 거에서 좁은 걸로 이동을 할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어떻게 가느냐? 이번에는 고무에서 나무로 이동합니다. 고무에서 나무. 자, 고무판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나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러면 전자가 여기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자, 나무는 어떤 전화를 띄게 돼?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돼. 여기 공판에 플러스 전화를 띄게 돼. 역시나 지금 이것도 뭐가 됐어요? 대전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똑같이 대전이었죠. 그럼 어쩔 때는 플러스가 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느냐라는 거지. 이거를 뭘로 정의했느냐. 대전은 되는데 여러 물질들의 대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플러스를 띄는 것과 마이너스를 띄는 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대전열이라고 하고 대전열이라고 해요. 쭉 느려둔 거지. 그 중에서도 대전열에서 플러스를 띌수록 플러스 띄는 것과 마이너스 띄는 걸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성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일단 대전열에서 가장 플러스 전하를 많이 띄는 건 누구냐면 털가죽이에요. 털가죽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철가죽이랑 유리 중에서 어디가 더 플러스에 가까워? 철가죽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유리막대가 마이너스, 철가죽이 플러스를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주, 나무. 이런 실수를. 미안해.
거꾸로 생각했네요. 자, 털,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씨 어디로 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리로 가는 거죠. 전자가 거꾸로 가죠, 지금. 있지?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고 이쪽이 플러스 전하,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죠. 이런 실수 미안 용서해주세요. 여튼 나무는 플러스 전하, 고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는 일곱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억해두시면 참 좋겠죠? 응? 이걸 어떻게 외울 거야? 외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문제에 갖춰요. 대전자를 다 부여를 해주고요. 거기서 골라라 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외워야 된다고 하면 이제 앞글자만 떼서 외우세요. 털, 유, 명, 나, 고, 풀, 에. 털, 유, 명, 나, 코, 풀, 에. 코를 풀래. 코 풀래, 코 풀래. 알겠죠? 털, 유, 명, 나, 코, 풀래. 알겠죠? 전에 이제 어디 인강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 털이 유명한 나, 고운 풀에 붙어버렸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아이씨, 되게 찝찝한데. Sorry. 자, 이렇게 해서 대전 10가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대전 10가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전이 된 물체에, 자, 도체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죠? 왜 그러냐면, 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체가 왜 전류가 잘 흐르는지 알려줄게요. 뭐가 이동을 해? 전류가 흐르게 되려면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원자핵은 움직이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대체로 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이 움직이는 전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반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적어. 거의 다 이 원자핵에 속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에너지가 부여되지 않는 이상. 전자라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도 잘 움직이는 게 여기 많고 여기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여기 나무 도막이 있어요. 나무 도막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옆에다가 뭘 뒀느냐? 여기다 이제 구리 막대를 둔 거예요. 구리 막대를 뒀어요. 구리 막대를 이렇게 뒀는데, 자, 내가 나무 도막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이거를 플러스 전하를 띄고, 나무랑 예를 들어서 뭐 털가죽이랑 이렇게 비볐어. 나무랑 털가죽이랑 비벼가지고, 나무랑 털가죽 비비면 안 되죠. 나무랑 고무랑 비볐어. 그럼 이제 나무가 아까 플러스 전하를 띄었잖아요.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상태에서 구리 막대를 가까이 대면, 구리 막대는 도체야 부도체야? 도체니까 자유전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럼 구리 막대는 분명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돌고 있어? 전자들이 있을 거랍니다. 전자들이 돌고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근데 플러스 전하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플러스는 누구랑 친해? 자, 플러스 전하는 누구랑 친해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붙어있으면 무슨 힘이 작용해? 그치, 인력이 작용하죠. 거기에 반해서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가까이 있어요. 이게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라고 하는 작용하죠. 청력. 다른 말로 하면 반발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있으면 이때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
그렇지. 이번에도 청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힘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 이 힘을 전기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나요? 전기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력에 의해서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여기는 원자일 때는 움직이지 않는 얘기야. 움직이지 않고 누가 오겠어? 플러스 전하를 좋아하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앞쪽으로는 뭐가 많이 보여? 전자들이 많이 모이겠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이 있어 없어? 없죠. 다 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앞쪽 플러스 전하에 가까운 이쪽은 무슨 전하를 띄게 돼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돼요.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이 끝쪽은 뭘 띄겠어?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뭘 시켰을 때?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근데 나무도막에 지금 걸려있는 이 전기는 자유롭게 흐르는 전기예요? 아니면 머물러 있는 전기예요? 머물러 있는 전기죠. 그쵸? 가나? 머물러 있는 전기.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전기에 의한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대전이 됐죠. 대전 현상을 유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대전체를 어디에 가까이 되면, 대전체를 어디, 도체에 가까이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쪽은 무슨 극으로? 서로 다른 극으로. 멀리 있는 쪽은 어떤 극으로? 가까이 있는 극으로 대전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현상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은이가 이 점점 풀리고 있어. 어쩜 좋지? 가은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전 현상을 봤잖아. 대전을 봤는데 끝까지 유지가 돼요? 결국엔 다 어떻게 되겠어? 대전된 게 풀리겠지. 전자가 다시 원상복귀 될 테니까. 원상태로 이제 중성으로 다시 갈 거 아니야. 그럼 대전이 되고 나면 결국엔 다시 뭐가 돼요? 원래의 대전되었던 이 현, 성질을 잃게 될 거 아니야. 이리면서 뭐가 돼? 방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자, 여기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돼 있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서로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겨서 붙어있는 동안 뭐가 이동을 하겠어? 아까 갔던 전자가 이제 다시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전기적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 잃어버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시키고 나면 결국엔 다시 뭐가 돼요? 방전이 되더라. 알겠습니다. 이런 대전과 방전 현상이 교대로 이제 자연계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고무풍선을 옷에 문대가지고 머리에 붙이게 되면 고무랑 털, 우리는 털이니까 고무랑 털가죽감에, 고무가 뭘로? 마이너스로 대장이 되고 털가죽이 플러스 대장이 되고 붙잖아요. 자연계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자연계의 방전 현상. 대표적인 방전 현상 뭐 있어요? 대표적인 방전 현상 뭐 있어요? 번개가 있죠, 번개. 천둥번개. 번개. 번개는 왜 치는 거야? 왜 구름이 떠있고 땅이 이렇게 있어요? 번개는 어떻게 쳐요? 꽝 치잖아. 왜 치는 거야? 위아래가 서로 다른 극으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위쪽이 뭘로 대전되고 아래쪽이 뭘로 대전돼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대전이 되는 거예요. 위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그럼 어디서 어디로? 땅에서 위쪽으로 촥 치면서 이어지면서 이 빠지직하는 이 봉 안에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정전기의 전압이 얼마나? 한 1억 볼트 정도죠. 1억 볼트. 그래서 감전되면 죽는 거예요. 번개 맞으면 바로 즉사잖아. 물론 살아남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뭐 번개와 상처가 생기죠. 신경쇠 쫙 본 적 있어요? 번개 맞은 사람들 몸에 보면은 이 흉터가 있어. 전류하는 흉터. 그 뜻이 이제 번개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여름 겨울철에 겨울철에 스웨터 같은 거 입고 벗으면 어때? 찌지찌직 하잖아. 그럼 머리 다 붙죠. 가끔가다 따끔할 때가 있어. 내가 옛날에 이불 속에서 옷을 벗은 적이 있거든요. 이불 속에서 깜깜한 데서 옷을 벗는데 갑자기 번쩍하더라고. 아주 잠시 잠깐 0.1초 되는 그 순간에 불이 번쩍했어. 그건 뭐 때문에? 정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불이 번쩍해요. 나중에 겨울 돼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물론 겨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많은 이걸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현상들도 있더라 이해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 전기력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전기력에 잠깐 쉬었다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볼 건 전기력. 자, 전기력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가 가진 힘이에요. 에너지, 힘을 얘기하는데, 자, 전기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 인력과 착력, 반발력 있죠. 자, 인력은 어떤 힘이에요? 서로 다른 대전체가, 서로 다른 극을 가진 물체가 끌어 당기는 힘이고, 착력은 어떤 힘이에요? 서로 밀어 내는 힘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기를 가진 물체는 전하를 가진 물체는 서로 밀어내죠.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여학교에 여자애가 찾아오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학교에 여자애가 지나가 그럼 별로 관심 없잖아. 에 저리가 저리가 얼굴까지 예뻐. 그럼 바로 이제 배척해야지. 돌던지 저리 가라. 너 때문에 우리 학교 물이 흐려진다. 예쁜 애 보면. 근데 남자애가 지나가 되게 잘생긴 엑소 시우민? 이런 애들이 지나가. 그럼 어때? 학교가 들썩여요. 어떻게 하겠다고? 서로 보겠다고? 학교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 그쵸? 이렇게 되듯이 서로 다른 성별 간에서 끌어당깁니다. 남학교 여자애가 지나가는 생각을 해봐. 학교 난리 납니다. 호루라기 돌고 난리 나요. 근데 남자애가 지나가 욕하고 난리가 나겠지. 굳이 다른 성별끼리 서로 끌어당기면 하는 건 아니죠. 마치 둘의 관계를 보면 서로 굉장히 친숙하잖아. 아니랑 동생이랑 서로 친숙하잖아요. 이런 친숙한 관계도 있지. 어떻게 생각해? 가은아 좋죠? 완전 짱이잖아. 표정을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죠. 이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일단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서로 밀어내는 힘 두 가지가 있거나, 왜냐면 전기력이라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이 두 전하 간에 만들어진 힘이죠. 그러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1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이동 거리를 늘려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건 좀 다른 얘기 합니다. 전기력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흐르는 전하의 양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량이 많아지면 동일한 시간에 흐르는 전하량이 많아지면 전기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력은 그만큼 강해지겠죠.
뒤에 가겠습니다만 흐르는 전하액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커진다 혹은 전압이 커진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거리.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은 어떻게 될까? 거리와 전기력은 반대로 작아집니다. 얘네는 무조건 붙어있어야 작용한 힘인가요? 붙어있어야만 작용한 힘인가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도 작용한 힘이었잖아요. 우리가 힘과 운동 배울 때 전기력, 자기력, 중력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 힘이다. 그 외에 마찰력과 탄성력은 반드시 접촉했어야 작용한 힘이다. 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제 그러한 내용이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 쿨롱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기력의 세기.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아, 네, 제곱분의 Q1, Q2. 쿨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의해 작용을 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식을 이렇게 해놓고요. 고등학교 때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를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필요한 시기겠습니다만, 아직 필요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힘으로 우리가 정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야? 거리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Q1, Q2. Q1, Q2는 전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K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는 분모가 커지면 F는 작아지죠. Q1, Q2 분자가 커지면 F는 커지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해돼요? 이거는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컨 어땠죠? 쉴 동안 뭐 할까요, 우리? 쉬어야지.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죠.